수양대군은 우리 대중문화에서 숱하게 다뤄진 인물인데 안 좋은 의미로 상당히 드라마틱한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쿠데타로 아버지 세종의 충신들을 숙청하고 조카를 내쫓고 왕이 된 뒤엔 숱한 친동생과 이복동생들은 물론 끝내 조카 단종까지 제거하고 조선왕조의 어두운 그림자를 남긴 문제적 인물이었던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지 세조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수양대군은 1417년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의 차남으로 태어나 장성에선 진양대군에 봉해졌는데 젊었을 때부터 각종 경전과 역사서, 역술, 심지어 풍수에도 능했으며 무인으로서의 자질도 뛰어나 백발백중의 활솜씨를 뽐내고 다녔죠. 세종도 이런 둘째 아들을 아껴서 각종 편찬사업과 업무를 맡기고 이를 보란듯이 성공시키니 아버지 세종의 총애가 상당했습니다. 뛰어난 재능에 고귀한 혈통, 거기에 타고난 거침없는 성격이 합쳐져 자부심 강하고 뽐내기 좋아하는 캐릭터가 되는데 소매가 길고 큰 옷을 입고 다니며 간지를 뽐낸다거나 한겨울에 반팔로 군사훈련에 참가하는가 하면 일부러 병약한 말을 골라타 말이 넘어지는 순간 아버지 불안듯 멋들어지게 착지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식으로 상당히 오바스런 쇼맨십을 선보이죠. 이런 오바 액션은 그의 타고난 관종기에서 비롯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아버지 세종대왕에게 자신을 어필하겠다는 욕심 때문이기도 했죠. 그러나 세자 문종은 양녕대군과는 급급이 다른 완벽한 적장자였으니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쳐박고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야심을 완전히 접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세종이 그 야심을 키우는데 한몫을 합니다. 세종은 왕자 시절 왕세자의 눈치를 봤던 자신의 아픔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기 싫었고 한편으로 신권을 견제하고자 왕자들을 추종했는데 그중 수양과 안평 두 왕자는 도승지처럼 어명을 전달하며 위세를 떨치고 그만큼 따르는 세력도 커지게 되죠. 1445년 세종은 진양대군이던 군호를 수양으로 바꿔봉하는데 그 옛날 중국의 성인이었던 백이 숙제영제가 충절을 지키며 살다 최후를 마친 수양상과 그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은 훗날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1452년 문종까지 승하해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은 오랜 야심을 구체화시키려 하지만 어린 단종은 의외로 총명했고 김종석, 황보인 등 대신들은 원칙을 지키며 정사를 돌보니 명분을 얻기가 쉽지 않았으며 즉위 초에 왕자에 대한 관리의 사적 규례인 분경금지를 반대하며 세력 확대를 노고라하자 오히려 주변의 경계와 반발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양은 전략을 바꾸니 은인 자중하며 야심이 없음을 보이며 한편으론 신복을 시켜 은밀히 부사들을 모으니 그 신복이 바로 그 유명한 한명회였죠. 쿠데타 직전까지 서로 만나지 않고 따로 은밀히 움직인 한명회 덕에 부사들을 확보하게 되고 자신은 4개월간 명나라 사행길에 나서거나 단종의 국헌을 주장하고 막내 동생 영웅대군의 스캔들을 중재하며 주변의 여론을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계속된 이중 플레이로 단종과 대신들은 수양대군을 그저 다혈질에 나대기 좋아하는 오지라퍼로 착각하기 시작하고 1453년 10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김종서와 면담하며 방심시킨 틈에 뒤에 있던 종 임얼루운이 김종서를 철퇴로 가격해 쓰러뜨리고 뒤이어 또 다른 신복 홍달손의 군사와 합류한 수양대군은 살생부에 따라 대신들을 숙청하고 김종서와 가까웠던 안평대군을 유배 후에 사사하니 이게 그 유명한 계유정난이었죠. 스스로 고대 주나라의 섭정 주공을 자처하며 단종을 대신해 정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결국 1455년 선의의 형식으로 왕위에 오르니 이렇게 조선의 7대 임금 세조가 되었으나 단종의 충신들은 이걸 가만두지 않았으니 1457년 사육신의 쿠데타 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단종과 친했던 금성대군이 순흥에서 군사를 모아 반정을 도모하다 사사당하고 문종의 사위 청종도 능지처사당합니다. 두 명의 동복동생과 문종의 사위로도 모자라 세조를 반대한 세종의 다른 왕자들까지 모두 숙청당했고 끝내는 단종까지 영월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니 세종과 문종으로선 정말 분통 터지고 원통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거리낌 없이 자신이 구상했던 치세를 맘껏 펼치기 시작하죠.
어쨌든 세조는 문무를 겸비한 능력자였으며 국정운영에 대한 비전도 있었는데 바로 왕권 강화, 중앙집권 확대, 그리고 민생안정책이었습니다. 왕권과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 의정부 서사제를 육조직계제로 바꾸고 국회법을 시행했으며 국방정책으로는 진관체제를 확립하고 여진족을 청벌했으며 감찰을 위한 분대를 파견해 각지의 수령들을 감찰하는 등 상당한 치적을 남깁니다. 나대기 좋아하는 성격답게 세조는 직접 신하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해 늘 술자리를 열어 군신 간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기분파다운 면모도 강해서 신하들에게 통크게 선심을 쓰기도 하죠. 물론 가끔씩 트러블이 있기도 했지만 말이죠. 사치와 여색을 멀리해 늘 검소한 삶을 추구했고 아버지 세종대왕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한 태도에 일욕심도 상당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다시피 했지만 그의 이런 통치 방식으로 유교 정치는 쇠퇴하게 됐는데 왕권주의자답게 대간과 충돌하다 못해 기어드는 대간은 갑사들에게 명해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게 하는가 하면 특히 불교 문제로 신하들과 충돌이 잦았는데 자칭 호불군주인 세조는 불교를 비난하는 대신들을 의군부로 보내서 호렁탕을 과하게 먹이는 등 논리가 아닌 힘으로 찍어누르는 방식을 남용해 유교 정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민생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는데 쿠데타로 인한 공신책봉의 결과 대토지를 보유한 기득권층의 확대로 민생과 국가재정은 크게 타격을 입어 세조 때 과전법이 직전법으로 개정될 지경에 이르게 되고 공신들의 전횡으로 백성들이 수탈을 당했지만 세조는 숙청은커녕 정권 안정을 위해 적극 구호해주니 부패한 관찰사의 목까지 치며 추진했던 세조의 민생안정책은 별 실속이 없었죠. 세조시대 후반엔 여러 모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니 세조 12년인 1466년 정남공신인 양정이 술자리에서 하야를 권유해 불경제로 처형되는 사건이 터지고 세조 13년인 1467년 함경도에서 이씨의 난이 터집니다. 세조의 중앙집권 강화로 함경도의 토관제가 폐지되며 지역유지들 대신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수령으로 부임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반란이 터졌는데 한 명의 신숙주를 이씨 구금하고 기존의 공신들을 배제한 토벌대를 꾸려 반란을 평정한 세조는 뒤늦게 공신들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이씨의 난을 진압한 적개 공신들을 내세워 견세이를 시도하지만 이는 새로운 집권층만 양산시켰을 뿐이죠. 그러다 본인의 병이 깊어지자 한 명의 등 공신들을 원상으로 삼은 세조는 제위 14년째 예종에게 선위하고 그 다음 날에 승하합니다. 세조는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집권 과정에서 행한 악행을 덮기엔 부족했으며 그의 왕권 강화는 집권 과정에서 세력이 커진 공신들로 인해 전부 허사로 돌아가 세조가 세상을 뜨고 왕권은 오히려 약화되었으며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졌고 장기적으로 500년 조선의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죠. 안 좋은 의미로 워낙 강렬한 개성을 자랑해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였으나 그럼 그의 성품과 통치가 조선에 끼친 영향이 그닥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기에 대중들에겐 역사의 악역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가 공을 능가한 조선 제7대 임금 세조였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